스타 최초대석. 최파타가 진짜 애정하는 분들만 모시는 최파타 최초대석. 힙합은 좀 무거운 음악, 래퍼들은 좀 무섭고 센 사람들. 이 두 분을 보면 그런 편견이 바로 깨집니다. 힙합계의 노부부, 예능까지 휘어잡고 있는 대세 래퍼 넉살, 어눌한 말투와 독특한 캐릭터로 예능도 넘보는 래퍼 덤미스, 두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넉살은 오랜만이에요. 예, 보니까 저 넉살 4년만 정도. 그러니까 근데 4년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석천형님이랑 정말 재밌게 제가 늘 보고 있어가지고 한 2년 됐나 이랬더니 2017년에 나왔어요. 저도 근데 갑작스럽지만 저도 이제 그 하면서 사이에 라디오를 좀 많이 해봤는데 석천 형이랑 했던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이제 자극적이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됐었던. 맞아요. 넉살 진짜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내가 뭐한 사람이에요? 네. 이러면서 막 그때 이제 쇼미 끝나고 있으니까 우리 넉살 인기 엄청 많다며 막 이러면서 왜 인기가 많은 거지? 이러면서 막 우리가 자, 그리고 우리 덤미스 처음 보네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덤미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야, 아니 딱 들어오는데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 감사합니다. 또 헤어스타일부터가 일단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니까. 야, 그리고 저것도 좀 머리 숱이 많아야 저게 되는 거잖아요. 빼곡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네. 아, 네. 이게 또 이게 빠글빠글해지니까 좀 더 풍성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 덤미스는 처음 보니까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인사만 해주세요. 예, 자, 우리 투명 가림막 다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덤미스예요. 예,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올려주세요.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개, 그치. 우리 처음 보는데. 네, 그치. 올려. 네. 우리 넉살도 오랜만에 또 최파츠 청취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탕아. 넉살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넉살 살짝 내려줘요. 뭐, 내 얼굴은 다 안다 이거. 네. 귀여워. 자, 이 지연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지연님이. 넉살 덤미스. 넉미스는 믿고 듣는 좋아. 아, 넉미스라고 해요? 예,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넉튜브도 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넉미스로. 넉미스. 넉미스로. 네. 사마나 둘둘님이. 네. 화정 언니, 덤미스는 겉모습이 조금 포스 있어 보이지만 이거 말투도 그렇고 애교도 많고 겉바 속촉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알아. 래퍼들이 처음에 볼 때는 좀 강해 보여도 하염없이 부드럽고 하염없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주 진짜로 그 모습처럼 못 되고 거친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구나. 네, 안 그런 사람들도 맞아, 많다는 맞아. 것을.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이 더 많나? 사실은 뭐 다들 반반. 예, 왜냐면은 반반. 부드러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는 부모님이 이제 뭐 된장찌개 먹고 어차피 뭐 맛있는 거 먹는 건 비슷하고 다 이러는데 나오면은 그저 갑자기 영어를 많이 쓰고 왓츠업 주렁주렁 달고 막. 그것도 옛날인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덤미스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딱 내리니까 아이고 귀염성이 인기가 많겠는데 이성들한테. 저요? 아유, 또 뭐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최여정님 너무 팬이에요. 너무 설레세요. 누나가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러니까 뜬금포네. 갑자기 들어와요. 네. 너무 설렜어요. 인기 오늘. 많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두 분은 VMC라는 같은 힙합 레이블에 소속되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음악을 해온 동료인 거죠. 그냥 동료. 예예. 근데 부부가 됐어. 저희가 그 돌아다니는 영상들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디플로우 사장님이 좀 찍어주신 영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산을 비 오는 날 우산 갖다 주는 영상, 뭐 이런 재밌는 영상들,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막 싸우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노부부처럼 티격태격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별명이 힙합계의 노부부. 예예. 단지 우산 씌워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둘이서도 라디오도 진행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덤미스가 이제 막 약간 주책
막 부리면서 막 뭘 예. 하면 제가 정리하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뭐 친구죠. 친구 한 살 차이 예 친구죠 친구. 친구지 뭐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넉살이 얘기하는데 막 옆에서 친구요 친구. 동생이구나. 아 제 그렇죠. 동생인데 네. 그 이제 친구 같은 형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형 소호칭은 어떻게 해요? 넉살이 형. 형이라고 보세요. 형. 아, 형이라고 네. 한다. 근데 막 눈썹 친구를 친구. 그런 리액션도 좋고 취임새를 잘 넣어요. 어, 그렇구나. 네. 친구. 네. 그러면 사실 뭐 진짜 덤밀스를 힙합계 노부부라고 하고 정말 그 투닥투닥하면서도 챙겨주는 게 진짜 이제 노부부의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사이인 거네요. 뭔가 이제 조금 끈적하게 넉살 예. 형이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잘 받아줘요. 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리 안 되게 막 횡설수설 할 때 형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거잖아 하고 해주니까 그 모습에서 그렇지 좀 더 재밌는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형으로서 넉살은 덤밀스의 가장 큰 뭐 장점 속바 겉바속촉도 있는데 덤밀스는 일단은 사람 되게 여리고 착해요. 예. 근데 여리고 정말 착한데 그릇이 좀 작아. 삐질 때가 있어. 가끔. 결정적이다. 예, 그리고 조금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다 농담 반이고 얘가 너무 착하고 그리고 일단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되게 좋은 에너지, 재밌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주변에 이제 사람들 굉장히 덤밀스를 많이 찾죠. 아 예. 자꾸 칭찬이 지금 몸둘 바 모르겠네 제가. 뭐 그릇 작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릇은 작은데 괜찮아요. 안 좋은 거는 바로 걸러요. 그래. 그 쓸데없이 그릇 큰 사람들 주변 못 챙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그릇. 그러면 우리 덤미스가 본 넉살은? 넉살 형은 진짜로 이게 좀 진솔하고 사람이 이제 좀 진솔하고 이제 잘 챙겨주고 미처 이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헤아려 주는 거죠. 결국에 그 조금 저 같으면 이게 이기적으로 사람이 좀 굴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그릇이 크네. 그릇이 좀 커요. 그릇이. 제가 이제 밥그릇 정도 되면 이쪽은 이제 냉면 그릇. 그릇이 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녹살은 아주 지금 덤밀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리더의 덕목을 다 갖췄네요. 아 근데 또 그 둘이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이 잘 맞아요. 저는 뭐 덤밀스가 막 예,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뭐 어디 컨텐츠를 하거나 일할 때 마음대로 그렇게 해주면은 전 덤밀스가 또 재밌고 귀여우니까 정리하는 게 또 재밌고 그럼 둘이서 또 재밌는 게 또 나오고 그런 게 좋죠. 근데 이제 우리 알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 경지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식을 하고 이러면 에라 모르겠다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덤밀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매력이네요. 아주 매력 덩어리.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그냥 칭찬만 받고 가네요. 아니 좀 기다려봐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요. 이구공하나님이 네, 두 분이 나오는 너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넉넉히 빠져서 봤어요. 덤밀스도 요즘 예능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데 지금 채파타를 듣는 예능 제작진, 라디오 제작진 분들에게 어필 좀 해주세요. 자주 보고 싶다고. 그래. 나 요즘에 그 뒷골목에선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골목으로 나와야죠. 앞골목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입간판이라도 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제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넉살형이랑 같이 다니는 덤밀스예요. 예능 작가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작가 누나들도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우리 동생들 귀엽고 멋있고 되게 멋있어요. 저는요 덤밀스예요. 제가 이것저것 뭐 그냥 다 열심히 하고요. 뭐 시켜주시고 뭐 조금 뭐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것도 저는 잘하고 성규리 성대모사로 끝낼게요.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성규리인데요. 제가요 짱나네요. 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괜히. 안 먹히는 거 이건 하지 말자. 두 번 안 먹히는 거 진짜 안 먹히는 거다. 우리 역사 안 통하는. 안 통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통하는. 저희가 사실 이 성대모사가 노래 맞추는 프로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덤밀스가 나왔을 때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편집됐어요? 또 그게 편집은 안 되고 쫙쫙 나갔는데 싸하게 또 그런 분위기도 실패한 게 근데 자꾸만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다
방송 듣는 제작진 분들 꼭 보는 라디오를 표정 한번 봐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밖에서는 지금 다 웃음이 다 빵빵빵 터지셨다고. 첫판타에서는 예. 통하는 것 같은데. 예.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정 안 통하면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도 준비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그거는 그래. 우리도 예. 호객행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4부에서 그럼. 아, 네. 4부에서? 이따가 예. 너무 좀 예. 좀 이렇게 텐션이 떨어진다 그럴 예. 때 에메랄드 캐슬로 올려.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 이유가 있죠. 지난달에 덤미스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 이름이 FOB 무슨 FOB. 뜻인가요? 맞아요. 이제 FOB는 FOB 이제 Fresh Off the Boat를 이제 줄여서 FOB 네. 이런 뜻인데 갓 배에서 내렸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요게 이 문장이 Fresh Off the Boat라는 그 말이 이제 갓 이주한 사람들, 갓 이주한 사람들, 우리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갓 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비기너들, 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좀 뜨내기를, 뜨내기라고 약간 조금 놀리듯이 약간 하는 표현인데 제가 유학 생 출신이에요. 예. 유학을 다녔는데 전혀 또 그렇게 안 보여요. 캐나다에서 오래 있었어요. 너무 좋네. 예. 저는 티가 안 나니까. 아 예. 그럼요. 예. 딱 숨길 수도 예.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플러스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갓 사회로 이주를 그야말로, 한 이주민이다. 이제 비기너의 뜨내기에 어리버리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다 되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감정들과 이제 저의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앨범으로 좀 풀어냈어요. 그렇군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인데 총 12곡의 노래가 있나요? 아, 뭐 네. 12곡이요? 예, 12곡. 그렇죠. 사실 래퍼들은 직접 가사도 쓰고 앨범을 직접 만드는 아티스트라 참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12곡 다 쓰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걸렸어요? 앨범이 한 5년 만에 나왔어요. 정규 앨범은. 정규 앨범은 네. 5년 만에 나왔는데 해소지. 이 앨범을 구상하고 제대로 이제 해봐야겠다 하는 데는 사실 얼마 안 걸렸고 이제 중간에 앨범 작업을 하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예.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걸렸죠. 예. 2-3년? 저는 잘 모르지만 래퍼들은 그래도 진짜 가사 네, 그렇죠.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사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래퍼별로 다릅니다. 빠른 타입이 있고 네. 느린 타입이 있고. 덤미스는 그래도 그래도 빠른 축에 속하는. 네. 빨라도 들리는 타입. 그러니까 가사를 쓰는 시간이 네, 시간이 짧다. 저는 약간 이제 넉살 형은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이제 좀. 제 기준에선 좀 어려운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렇지, 복잡스럽게 좀 복잡한 좀 되게 멋있는 말이다. 있어 보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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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조금 그 책하고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게 되게 일차원적이에요. 직관적이 직관적. 예 바로 딱 좋은 거야 장르가. 가슴에 와닿는 그치. 덤미스랑 예전에 제주도 공연을 하고 다음날 덤미스가 이제 가사를 쓸 작업할 곡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야 멋있다. 그 다음 날 그 덤미스가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첫 번째 시작에 난 지금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지 이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그치, 삶이 그치. 그대로 담겨 있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 저는 그때 좀 신기하고 웃겼죠. 바로 나오는구나. 넉살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에서는 안 씁니다. 저는 차려놓고 책상에서 막 고민하면서 막 일하듯이 써요. 비행기에서 쓰기에는 너무 중요한.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밖에서 뭔가 부산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선 잘 안 쓰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거의 쓰는 편이고. 혹시 근데 넉살은 그때 비행기 좌석에서 딱 영감이 덤미스는 떠오른 거지. 그치? 그렇죠. 그것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해서. 천재네 우리 덤미스. 천재네.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타이틀곡 MVP는 12곡 중 가장 마음에 들어서 타이틀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아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노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MVP 약간 그 뜻이 아시겠지만 오늘의 완전히 최고의 선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비록 이 FOB 팝 뜨내기지만 결국에는 봐라. 응? 내가 이 세상의 MVP다. 이 힙합 예. 세상에서 내가 MVP. 약간 이런 느낌이라 신나고. 그래서 멋지네요. 우리 그 공연을 다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허우 우리 팬분들과 함께 같이 불러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따라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덤밀스가 이렇게 말할 때 약간 한복 입고 춤추는 춤사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줬을 때 어떻게 해요 리액션은? 엄마 아이 엄마 맛있어. 감사합니다. 야, 그럼 엄마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왜 된장찌개야. 자 그럼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신나는 더미스의 노래 MVP 들어봐야겠죠. 자 네. 꿈의 오디오 요즘 뭐 꿈의 오디오인가 CD로 그렇죠, 듣고 그렇죠. 올게요. 꿈의 오디오 MVP. 와! 오! 감사합니다. 오. MVP. 헤이. 야! 덤미스의 MVP 듣고 왔습니다. 2311님이 2311님. 와우! 덤미스 씨 토크하실 때 말투는 약간 저기 막걸리랑 좀 어울린 느낌인데 음악은 시원한 맥주랑 어울린 느낌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와, 강민재 님이? 예, 강민재 님이 와우! 노래 제목을 MVP라고 지은 이유가 있네요. 첫 사운드부터 압도되면서 비트와 랩 가사에 푹 빠져듭니다. 오, 빠지게 되네. 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계속. 예. 중독성 있어요, 예, MVP가. 김수일 씨가 인트로부터 너무 신나요. 이거 점심시간 끝나고 들으면 신나게 노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나의 노동요로 찜. 일할 때나 운동할 때 이거 틀면 그렇죠. 반복구가 예. 장영규 씨가 예, 영규 님이 유학파라고 말하셔서 그런가 노래에서 뭔가 캐나디언 느낌이 나요. 아니 근데 이제 막 이제 가사 들어보니까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모른다. 맞아 맞아. 좀 유아파 티 내려고 좀 발음 나오더라겠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나름.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고 제가 어린 마음에 네. 막 뭐랄까 아마추어 그런 랩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제 노래들을 막 올렸었는데 그때 잘하시네. 나름 유명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날 알아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모자라도 써야겠다 했는데 아무도 그렇죠. 못 알아본 거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몇 년이나 해외에 계신 거예요? 오래 있었어요. 10년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눌하게 말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처음에 이제 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했고 이렇게까지 안 했고 사탕 물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약간 이게 또 이름이 뭐예요? 예 저는 예 반갑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괜히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컨셉으로. 아이고. 그 컨셉 몇 년이나 했어요? 몇 개월이나 했어요? 예,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아, 1년을 했어요? 오, 그렇구나. 1년 정도는 하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재밌는 게 좋아서. 10년이나 살았으나 한국말이 더 편한데. 네. 무조건 한국말이 더 편한데. 안녕하세요. 계속 막상 영어 시켜보면 영어도 잘 못하고. 덤미스 남남. 계속 그거죠. 와 그런 가사 너무 재밌네요. 이번 앨범에서 넉사 씨와 함께한 다이나믹 듀오라는 노래도 궁금한데 다이나믹 듀오는 힙합 듀오잖아요. 최자 씨랑 개코 씨가 있는 그룹. 이분들에 대한 내용인가요? 궁금하네. 사실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 최자형, 개코형의 내용은 아니고 네. 사실 우리 넉살형이나 저나 우리 래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이나믹 듀오 형들. 네. 근데 또 제 앨범에서 넉살형과 이제 함께 곡을 한번 하겠다. 근데 이 둘이면은 굉장한 뭐 듀오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장 임팩트 있게 주고 싶은 단어가 바로 다이나믹 듀오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님들에게 이제 여쭤보고 형님들의 팀 이름을 저기
저희 곡 제목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유 그 써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네 다이나믹 듀오 탄생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요 이렇게 갑자기 해버린 네. 타입이라. 아, 뭐 최하정이나 최파타도 다 쓰셔도 돼요. 어, 네. 오, 감사합니다. 최파타, 최파타, 네. 최파타 에이. 내가 제일 처음 최파타를 나갔지. 에이요, 오, 에이요. 오, 뭐 이런 거 해도 돼. 우리는 전화 안 해도 돼요. 예. 선연은 씨가. 예, 동근 오빠, 은영 언니 반가워요. 이런 세상에, 뭐야? 이런 세상에 진짜 덤미스는 양동근 씨 닮았고. 넉살은 진짜 개그우먼 이은영 님 닮았어요. 아, 그래서 동근 오빠 은영 언니. 예. 어, 그래 나도 이렇게 할래. 어, 동근 오빠 은영 언니. 아.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혹시 뭐 어디서 목격하셨거나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 이게 제일 문자 주세요. 자, 광고 듣고요. 누나 소개시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소개시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덤미스도 한번 해줘요. 최고! 최고! 어눌하게!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고! 잘하네! 잘하네! 너무 비행기에서 막 내려가지고! 자, 따뜻한 봄과 어울리는 달달한 한 쌍의 커플 넉살 덤밀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아,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두 분 줌 들어갑니다. 줌. 어, 자, 제일 예.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넉살? 예. 왜 무서워요? 뭐 넉살이 미모로 승부보는 연예인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네. 저 라디오 잠깐 한 2주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줌 들어올 때가 제일 무섭고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와, 그만 이렇게. 근데 우리 넉살은 그 약간 안 어울린 듯한 그 단발머리가 예, 예. 너무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그것만 이렇게 예. 어,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면 넉살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많이 차이가 그만큼 그게 어. 예, 묶기만 해도 그봐. 예, 근데 이렇게 묶고 다니면은 아 이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소매치기 같다고. 근데 여성 소매치기. 아 요즘 누가 그렇게 대놓고 네. 그렇게 나 소매치기입니다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뒤로. 아이고. 근데 진짜 그 단발머리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단발머리 그냥 이제 집에서 제가 전역하고서 아 진짜 이제 어떡하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이제 락 뮤지션을 보고 그 짐 모리슨이라는 더 도어즈라는 밴드의 짐 모리슨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요즘에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쉬는 김에 머리 한번 길러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알바만 정도만 하다가 그냥 길러봐야지 해서 한 1년 동안 안 자르고 그냥 길러봤어요. 네. 근데 딱 사람들이 좋대요? 사람들이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요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던 분들도 야 그 머리 기네 그 누구지? 이렇게 되니까. 단발. 예. 근데 단발이 나름 이제 어 뭐 여러분 넉살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 안 어울려서 어울려.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예. 묘한 느낌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요새 좀 가슴 아픈 게 SNS를 보면은 이런 사람 많아? 아니 넉살존이라고. 어. 아 어떻게 나 넉살존이야 이게. 아, 진짜 애매하고. 그치. 그런 게. 일명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지존. 그렇죠. 거지존. 그러니까 그게 어투가 와 나 넉살존이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머 나 어떡해
넉살 조이야. 아우. 이거 샵에 가야 돼 말아야 그러니까 돼. 그렇지. 나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이제 잘못 자르면 어설프고. 그렇죠. 이게 또 어깨 살짝 달랑말랑. 네. 예, 고개. 저는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달랑말랑. 그렇지. 저게 여러분 매일 다듬는 머리예요. 아, 아니, 아니에요. 사실 누나 저 다듬는다고 해. 4개월에 한 번씩. 다듬는다고. 여러분 저게 또 그리고 영양 많이 주는 머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아 그건 맞아요. 네, 관리합니다. 예. 그거 티 안 나잖아. 관리한대요. 아 이거 열받아. 아이고 열받아. 관리하는데 티 안 나. 아 우리 이거 잠깐만요. 목격담 먼저 볼게요. 오. 네. 나 어딜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서. 네. 4317님이. 예. 덤밀스 형. 사실 이거 덤밀스가 쓴 것 같기도 한데 덤밀스 형 군대 훈련소 동기였던 동생이에요. 그때 친형처럼 보호막이 되어줘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이거 부모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우리 동생. 아 그래요? 우리 자리님. 이름 우리... 좀 대봐요 그럼. 맞아. 완전 몰라. 저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아유 그냥 나 아니었으면 너 어떻게 됐었니? 제가 도와줬거든요. 아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장실 가고 싶니? 네. 물어보고. 아 그런 것도 다 허락 받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훈련소에서 그치 또 전우조로 해가지고 이제 세 명씩 다니게 했었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래 이런 미담이 또 올라왔네. 아 고마워요. 네. 우리 동생. 우리 넉살 미담 없네요. 자 41113님. 네 넉살 씨. 우리 넉살이 형 공연을 1열에서 짓거는 네.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진정한 힙합 황제가 있다면 바로 넉살 형을 보고 진정한 힙합 황제라고 할 것 같아요. 있는 것만 읽어요. 랩을 잘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도 신나셔가지고 분위기가 화끈후끈이었다니까요.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넉살 씨 공연 때 1열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일 거예요. 요새는 뭐 우리가 못하니까. 예, 팬분들은 뵌 적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죠. 어쩌고 저쩌고 3년 전 뭐 2년 전. 그렇죠. 그쯤. 그렇게 이제 돼야죠. 예. 빨리 풀려됩니다. 자, 2379님이 예, 덤미스 씨 합정역에서 목격했었어요. 원래 그 풍채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포스가 후덜덜덜 하시더라고요.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외모,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는 분위기로. 아, 잠깐만 이것도 아니 이거 글들이 약간.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덤비스? 아니에요. 다 나 보신 분이요. 합정역에서 보시면 내가 기억나요. 아니,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합정역 갔었어요? 합정역을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렇죠. 예전에 많이 다녔었어요. 예. 사무실이 바로 그쪽 앞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아, 그때 뵌 분이네. 그러니까. 자주 출몰했죠. 아니, 근데 덤밀스는 잘 몰라도, 마트 같은 데 딱 들어오면, 음악하는 사람? 뭐, 예. 뭐 이런 느낌 딱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일반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뭐 일반 사람은 아니지. 안녕하세요. 예. 저 이거 닭다리 좀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그 닭고기 이제 파시다가 음악 하시나 봐요. 네. 아니 음악 절대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하세요? 저 닭고기 좋아해요. 아하. 저 캐나다에서 10년 전에 왔어요. 암만. 이 경남 씨가 두 분이 사연 읽는데 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혹시 저기 죄송하지만 저만 그런가요? 저분이 취임새 많이 넣네. 아 많이 넣어요. 예. 한 줄 안에 한 다섯 줄 되는 예.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저도 라디오 할 때 게스트로 잠깐 나왔는데 예. 시간이 너무 늘어나요. 사연 두 개 읽으면 끝나. 근데 또 이렇게 덤밀스한테 이렇게 빨리 하라고 돌리면 또 빨리 할 것 같아. 아 그럼 예. 예. 그럼요. 예. 자 두 번째 거 이하나 씨. 예. 근데 빨리. 덤밀스 씨 래퍼지만 저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노래도 엄청 잘하시던데요.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애창곡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잘하잖아. 잘해 잘해. 기계입니다. 기계. 감사합니다. 방송 기계. 자, 지금 기계가 다 됐어요. 그래 버튼만 누르면 시키면 다 해요. 빨리 하고 나 그럼 누르고. 바로 다 합니다. 아니 뭐 아까 이제 에메랄드 캐스 발걸음 얘기했는데 딘딘의 뮤직하이에서 네, 우리 딘딘. 그렇죠. 이거 너 우연한 덤밀스가 그때 다녀왔죠. 예. 그리고 두 분이 또 이 저기 하늘을 달리다. 예, 이거는 맞아요. 저기 멋지네. 저기 그. 너튜브 코러스 예. 코러스 넣어주는 너튜브에서 코러스 넣어주는 형들이랑 같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에메랄드 캐슬 먼저 갈까요? 뭐 덤밀스 근데 오늘 목 컨디션을 저는 지금 목이 원래 저는 노래 잘 못하고 덤밀스가 이제 가끔씩 불러줘. 오늘 목 컨디션 괜찮아요? 저는 뭐 괜찮은데 시끄럽지만 아시면 뭘로 갈래 오늘? 우리 뭐 내리면 되니까 마이크 줄이면 되니까 그럼 에메랄드 캐슬을 발걸음으로 아니 발걸음으로 할게. 발걸음? 오케이. 자 편안하게. 자.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여기까지만 불러드릴게요. 성량이 좋은 거죠? 성량 좋죠. 성량 좋고 잘하네. 야 근데 큰일 났다 덤비스야. 왜 그래? 제가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을 처음 했을 때는 다들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질린다. 이거 다른 노래로 다른 노래로 교체해야겠다. 오케이. 이거, 아니 안 질렸어. 시즈건이나 뭐 이제 그런 노래로. 그걸 말 식상이다 한번 들어봅시다. 시즈건. 어 이건 죄송해요. 그래 그래 그래.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지마 무리야 그만. 저기 이쪽에 하늘을 달리다는 나중에. 넘어가요? 두 분 한번 형도 한번 그렇지 한 소절만 해가지고 짧게 아 나 데리러 모르겠네 목이 아파가지고 두근거렸지 발 디딜 곳 아 죄송합니다 가사를 잘 몰라서 아니 맞아 지금 이 시간이 사실 그렇죠. 예 저희 사실 꼭두 새벽이다 예, 맞아 꼭두 새벽이야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코러스 부르는 그 너튜브를 보시면은 저희가 부른 거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너튜브로 또 너무 잘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요 한번 그거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제대로 된 노래 들려드리죠 아 자, Don't Miss Dynamic Duo featuring Noxa. 다이나믹 듀오 듣고 와우. 오셨습니다. 추아영 씨가 저는 다즈보다는 넉미스입니다. 최고의 힙합 듀오 가자. 아 이거 아무래도 엄마가 보내 어머님 보내 같은데. 아유 그래도 네. 저는 네. 다즈입니다. 네. 아유 다즈 저는 다즈 형들이 네. 좋아요. 우리 형님들. 추아영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 좋아하시네 김정희 씨가. 예 정희님이 요즘 집에만 있어서 너무 우울했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요. 집안일하면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공 이하나님이. 와 역시 두 분은 랩하는 걸 들어야네요. 토크할 때랑은 또 완전 달라요. 리스펙이 저절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참 부드럽게 잘 읽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러면서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서 평범하긴 절대 안 읽어요. 또. 예. 지금 평범해야 되면 평범하고. 너 오늘 최파타를 덤비스 최파타를 통해서 라디오계에 이제 또 배어가 되는 거야. 그러네. 또 한 마리의 또 연화가 돼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필요도 없네 예, 자 3292님이 넉살님 얼마 전에 온앤오프에서 성시경 씨랑 윤박 씨랑 낚시하신 거 봤는데 예. 성시경 씨 대구살 튀김 먹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었나요? 보는 내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 정말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덤밀스도 알고 있겠지만 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이 왜소한 체격에 딱 맞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네. 와 이날 이제 바다 낚시에서 시경 형이 대구를 잡은 걸로 진짜 그 피시 앤 칩스라고 하죠. 대구살 그래서 해줬는데 제가 평생 먹은 음식 다 합쳐도 한 탑5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맛있었어요. 네. 아 성시경 씨 어떻게 요리 시경 형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시경 형한테 맨날 제가 좀 음식 좀 깐죽거리고 형이라고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그 먹자마자 대단한 형이다. 형님 대단한 형님이네요. 그렇지 거기다가 막 재료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너무 잘해요 시경 형. 그러니까 형이. 너무 잘해요. 네. 낚시를 또 갈 의향 있어요? 정말 그 사실 저는 되게 잘 못 잡았는데 가면 재밌었어가지고 덤밀스랑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 혹시라도 좀 이게 시기가 지나고 나서 갈 수 있으면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 좋아. 재밌어. 낚시 정말 좋아요. 낚시 안 해봤죠? 저 이제 뭐 아직 안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낚시하면 좀 말 안 해야 되잖아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물고기 도망가니까요. 힘들어할 것 같아. 어때요? 괜찮아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좀? 그렇네.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또. 근데 또 고독을 즐길 때는 또 제가 또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김지은 씨가. 네, 지은님. 더밀스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럼 넉살님과의 노부부 관계는 이혼인가요? 아니 잠깐만. 뭔가 아쉽네요. 그리고 넉형님도 저처럼 조금은 섭섭하시죠? 이렇게. 아 우리 더밀스 결혼해요. 사실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이제 조금 이제 식은 미루고 있는데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 그러면 부인은 뭐 무슨 일 하세요? 이제 일반인, 예, 예. 일반인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일은 안 하시고? 네. 원래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예. 지금은 이제 거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아이고 너무너무너무 덤미스가 예. 그야말로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 친구가 뭔가 딱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운명 같은 그런 거. 네. 아, 이 친구랑 평생 재밌겠다. 그런 그래 것도 친구 같은. 예. 아유 이렇게 결혼 앞두고 있는 분하고 들어오자마자 덤미스가 에러부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잘 보겠다고. 너무 그 무서운 그런 거 네. 하면서 내가 막 결혼 조심해야 돼 막 이랬는데. 예, 결혼 생활이 별개니까요. 그렇죠. 둘이 저랑 이제 와이프랑 예. 너무 팬이에요. 예. 너무 잘 보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미리 알아두고. 아 그렇죠, 그렇죠. 미리 알아두고. 아니 아니. 무섭다 좀 보면. 그러니까 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학습이 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할 때 이렇게 막. 그렇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뛰어들지 말고 먼저 촬영하고 막 각서 쓸 때도 그런 막연한 각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지. 얘기를 해야 그게 효력이 네.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좀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넉사 씨도 조금은 섭섭해요. 이제 그래도 노부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텐데. 아 노부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 실제 부부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부부 쇼윈도 부부는 이제 제가 쇼윈도 부부는 저기 때문에 그치? 예.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여튼 덤미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현진 씨가 네 제가 최파타 애청자라서 아는데 화정 DJ님이 웬만해서 우리라는 말 잘 안 붙여주시는데 어우 저한테는 넉살님한테는 우리 넉살이라고 부르지 정겹게 계속 불러주시네요. 화정 DJ님 오랜만에 신나 보이세요. 제 넉살 팬이에요. 아하이, 감사합니다. 뭔가 예.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되게 이렇게 뭔가 호감이어가지고 제가 막 놀렸어요. 네, 잘해주셨죠. 예. 그래도 예, 처음에 좀 먼저 뻘쭘해하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넉살이 저 단발머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예. 막 우리 작가님들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넉살아 네가 뭘로 유명하니 막 이러면서 막 누구신데요? 예.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4년 만에 봤다니 네. 늘 보니까 저도 예. 저도 근데 4년 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길어야 작년 정도에 한번 나왔겠거니 했는데 벌써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 네. 자, 최 그렇구나 최한지 씨가 했고 네. 자 우리 잠깐 광고 듣고요. 이번에는 아버님이 보내셨나? 6296님이 오늘 최파타의 MVP는 두 분입니다. 아유 화정 누나 MVP죠. 화정 누님이죠. 은태순 씨가 한 시간 동안 두 분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야. 자 마지막으로 구수한 취임새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방송 기계라고 막 그랬잖아요. 예.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우리 덤미스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 아 소감. 빨리 빨리. 그 저기 우리 넉살 형이 우리 최 회장님의 파워타임 저번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와 너무 부럽다 그거 나간다 나도 가면 안 돼 이랬던 게 벌써 4년 전이에요. 야무져 자기가 할 얘기 다 해. 잘합니다. 잘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넉살 씨 어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최 파타. 저도 예. 항상 너무 응원하고 있고 너무 오늘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 받아갑니다. 네. 넉살이 그래요. 오라가라 하면 오라가라 한대요.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넉살의 아키라 네.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할게요.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자, 두 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